신성을 목사님의 시원시원한 간단한 짧지만 굵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안 들려요? 애국 시민 여러분,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해야 됩니다. 에?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백기를 흔들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라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정상들이 회담을 하면서 제 나라 국기 안 들고 가는 건 내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니, 정체불명의 그 한반도기와 인공기로 천지를 전부 다 뒤덮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태극기는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갔습니까? 개인 자격으로 간 겁니다. 개인 가가지고 뭘 사인하고 그러고 누워 계셔. 대통령 보고 누워 계세요. 이거 존댓말 하느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놀고 자빠졌네 그러고 싶지만 그 얘기는 내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후 외환이 있을 때는 분명히 탄핵소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탄핵 소추를 청원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미 탄핵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통령 직함을 부르지 않고 그냥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보시죠. 세상에 MLL을 갖다가 우리 국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상대편은 50km지만 우리는 무려 85km를 양보해서 덕적도까지 완전히 전부 한강어구까지 길을 열어줬습니다. 누가 있다고 결정을 하라고 했어? 있다고 결정을 혼자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동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엊그제 제 전방에서 방어벽이 흘려지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걸 전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유튜버님들하고 같이 가서 전부 여기 저 파주에서부터 철원까지 속속들이 전부 다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두루킹, 두루킹이 뭡니까? 덮어킹입니다. 덮어킹이 뭐예요? 감춰킹. 그저 무조건 덮어놓고 감추고 지 똘마인들은 전부 다 여태까지 감춰주고 전부 덮어주고 전부 속여주고 국민 눈과 귀를 전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유튜버님들이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은 깜깜 이거 신봉사도 그런 신봉사가 없을 겁니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이 지상파 방송, 공중파 방송, 저 사람들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창녀노릇을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줍니까? 올라오면은 전부 다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그거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천편일률적으로 올라와서 문비어 정감한 불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까? 신문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에라 수마차별해. 어디를 보느냐?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 방송들을 거짓말, 그러니까 가짜 방송에 무슨 이 가짜 방송에 공작? 나 이거 무슨 가짜 뉴스? 공작? 나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말도 정도 갖다 붙여. 그리고 에스더 기도 운동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운동 모임으로. 아, 여기에서 전부 다 사실적인 얘기만 하고, 예, 기독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 종북 좌파, 추사파가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을 자꾸 방송에서 하니까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 유튜버님들을 전부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유튜브 방송 여기 대표님들이 쭉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나는 너무 대한민국이 이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올라와서 지금까지 했던 분들 보니까 전부가 다 청년들이고 전부가 다 젊은 사람들이고 전부 다 어린 청년들이 대부분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청년된 저도 여기 올라왔습니다. 왜냐? 난 아직 머리털이 덜 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시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시여! 나라 나가고 나면은 예배를 당신들이 어디서 드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가르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되어버리면은 그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골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자진찬 냉방에서 찬송 부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나라 바꿔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덩어리 개들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안 일어나는 분들은 내 목사님 부를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은 내가 목사라고만 부를 거야. 예, 저리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구구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교회에서는 벌써 평화 무드에 젖어서 교회 뒤에다가 전부 벽에다가 평화 평화 평화라고 하는 걸개 그림을 걸려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누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화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전부 빼고 항복하는 자세로 이렇게 무장해제가 돼서 평화 절대로 없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장해제되지 말고 정신무장해제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반드시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민족을 일제 35년 가운데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 6.25 와중에서도 이 땅을 회복해주신 그 하나님, 좁은 목표의 생활에서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을 망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성룡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23명의 유튜버님들이 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애국방송만 하는 유튜버가 2,000명이고요. 그 중에 10,000명 이상 시청자를 갖고 계신 분이 200명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0,000명 이상 갖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 유튜버님들을 향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